오늘 급하게 된장찌개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고요. 준비된 상태가 다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있네요. 일단 된장찌개를 끓일 때 제일 주재료 이제 감자, 양파, 그다음에 애호박, 그리고 두부, 그다음에 저기 팽이버섯은 내가 좋아하니까 집어넣고요. 그리고 이 된장, 이거는 집된장, 집고추장, 그리고 각종 가루인데요. 채소 3개가 필요한데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. 제가 지금 그러니까 멸치가루, 새우가루, 그 표고버섯 가루가 가장 기본이고요. 그다음에 뭐 황태가루니 뭐니 더 많이 있는데 6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2개밖에 없네요. 제가 만들어 놔야 될 거고. 그리고 중요한 마늘이요. 마늘 많이 넣어요. 체온 조절 못 하는 우리 아이도 있고. 예. 지금 이 마늘 냉동해 놓은 거 이거 잘라서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냉동해 놓은 바지락 쪽에 제일 마지막에 넣고요. 그 다음에 이 부추, 저것도 냉동돼 있지만 대파도 넣어요. 대파를 어디다 놨냐? 대파도 넣습니다. 이렇게 재료가 여러 개입니다. 이 냉동실에 놔둔 냉동 대파, 아까 꺼낸 다 그랬다 다시 집어넣었나 봐요. 이것이 필요합니다.